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.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버스를 호출하는 건데요.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. 이규명 기자입니다. 괴산의 한 마을. 하루 세 번 찾아오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. 읍내를 가려면 새벽부터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경로당에 설치된 콜 버튼을 누르고 목적지를 말하면 네. 도착까지 약 12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. 원하는 위치로 버스가 도착합니다.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,500원이면 괴산 전역을 오갈 수 있습니다. 내가 가고 싶을 때 콜하면 와서 타고 갔다가 오는 시간에 또 맞춰 콜해서 타고 오려면 너무 편리한 거죠.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. ARS 전화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버스 배차를 요청하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버스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. 노인층을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0곳에 화상으로 배차를 요청할 수 있는 콜 버튼을 설치했습니다. 어르신들은 사실 핸드폰 앱으로다가 콜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좀 노인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 버스를 좀 이용하십사 하고 저희가 콜 버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. 행정구역이 겹쳐있는 충북 혁신도시에서도 콜버스는 인기입니다. 기존의 버스는 배차 간격도 넓고 이제 배차 시간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막 밖에서 애들하고 뭐 덥거나 추울 때는 막 떨어야 되고 노선과 시간표가 고정돼 있지 않다 보니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. 혁신도시 내 그 순환 버스가 있지만 기존 시간대에 맞추기 어려운 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호출하면 달려가는 진화된 버스 서비스가 정주여권 개선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